자, 2021년 2월 13일 토요일 붕어냥이 썰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설 이제 끝나가네요. 뭐 끝나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참 이제 연휴가 끝나가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좀 몸이 뭔가 피곤해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드 33님 뭐 보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푹 쉬었을까 생각을 하고 남은 시간까지 또 충전 잘 하시고 해가지고 연휴 깔끔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바로 썰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니 뭐 보세요. 자,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대내 전두현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질문. 이게 질문인데 아마 내용을 보시면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주신 우리 전두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붕어형, 왜 여자친구 앞에서 센 척한 애들은 무슨 심리가 있길래 왜 거만하게 행동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옆에 여자 탔다고 발렛 요원 얼굴에다가 차키 던지거나 돈 던지는 부류, 여자가 옆이라고 폭행하는 부류, 어제 부산 버스기사 폭행 사건 터졌을 때 남자가 옆에 여자친구 있다고 버스기사분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다 긴급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여자 옆이라고 서비스직 직원한테 막말하고 진상 피우기. 여러분, 이게 좀 뭔가 남일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미쳤네요. 여러분, 이거 절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몰랐네요. 기사를 안 읽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었네. 한종님 어시고요. 여러분, 버스기사 폭행하거나 하면 여러분, 이건 징역인데, 징역. 이거 집행유예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폭행이 아닙니다. 버스기사 폭행은 그냥 폭행이 아니에요. 이거 특가법이 특가법. 일반 형벌에 가중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약간이 아니라 많이 가중되는 겁니다. 자존심이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자존심이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모자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모자란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징역이에요, 징역. 바로 징역입니다. 벌금이 아니에요. 벌금도 아니야, 징역이에요. 여러분, 버스 기사 치면 이거 그냥 긴급 체포고요. 징역이에요, 징역. 합의 안 되면 돈 엄청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형벌 모르십니까? 자, 여기 내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형벌이 있네요. 버스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렇죠. 3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도죄랑 똑같은 거예요. 강도 강간죄랑 똑같은 거예요, 형벌이. 일반 폭행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일반 폭행은요, 그냥 벌금이에요. 그냥 벌금이야. 단순 폭행. 근데 폭행해가지고 그분이 상해를 입었잖아요. 상해를 입자. 그럼 3년 이상. 최소 이제 미니멈이 3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최소 미니멈이 3년. 그 3년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3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년에서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더 심, 아니, 그분이 심하게 다쳤다 그럼 3년이 아니라 5년, 7년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보통 폭행은 여러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했어요. 반의사불벌죄. 여러분, 반의사불벌죄란 말 모르시는 분 많을 텐데, 보통 이게 뭐냐 하면, 반의사불벌죄가 뭐냐 하면, 그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랑 가해자는 원만히 합의돼서 나이 사람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반의사불벌죄. 그게 바로 폭행죄하고 협박죄예요. 그런데 이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같은 폭행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버스 기사분이 좀안 익었고, 그래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인생 조지는 거예요,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질 거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분은 인생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합의도 안 되고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깜빵이에요, 그냥. 뭐 설령 뭐 정상 참자 이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장량 경계 해가지고 뭐 집행유예 나온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징역이 아니라도 집행유예만 나와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집행유예 했다 아타카마 아이 사람 그래도 뭐 깜빵 생활 안 하니까 아무 상관 없게 생각하시잖아요. 일반에서 못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일단 공무원은 끝이고요. 사기업도 끝이에요. 지금 회사 이름값 있는 데는 그냥 나가라고 해요. 나가라고 해. 끄지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요거 됐다는 거 자체 이 사람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 내가 이 사연을 진행하기 전에. 이 사연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기사분들, 뭐, 특히 뭐 택시 기사분들 절대 때리시면 안 돼요. 택시 기사분도 제가 알기로 비슷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이게.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절대 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자, 그러면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그 여자친구 앞에 센 척하는 사람한테 무슨 심리가 있거든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자한테 좀 멋있어 보이려고. 여자분한테 그냥 내 남자 내 상남자인 것처럼 보여가 여자한테 좀 매력 어필하려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좆밥인데 실제로는 좆밥이에요. 실제로는 좆밥인데 여자한테 좀 그냥 남자다운 모습, 터프가이 같은 약간 상남자 같은 모습 보여주려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모든 남자가 다 그렇진 않아요. 모든 남자가. 그리고 아까 그 집행유예에 대해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 얘기하자면 원래 집행유예라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집행유예는 있잖아요. 원래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봐주는 거예요. 그 판사가. 판사가 너는 너 이거 처음 저질렀기 때문에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집행유예. 원래는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초범이고 더 이상 이런 일을 두번 다시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법관이 한번 봐주는 거예요. 집행유예 보면 이렇게 나와야 돼. 집행유예를 할수 있다. 형법에 보면 집행유예를 할수 있다고 나와. 할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의적인 조항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법관 그러니까 법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를 집행유예 해줄 수도 있고 집행유예 안 하고 그냥 깜빵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법관이 판단해 봤을 때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판사분들이죠. 판사분들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제 두번 다시 이런 죄를 안 저지를 가능성도 있고,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다. 했을 때 한번, 그냥 한번 기회를 주겠다 하면서 봐주는 거예요. 원래는 살아야 되는 거야, 징역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냥 정말 지나간 낙엽도 피해가면 살아야 되는 거, 조심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범죄로 또이 법정을 들리게 되면 징역을 다시 살아야 되는 거야. 자, 여자한테 멋있어 보이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지 근성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지 근성이 강하다. 거지 근성이 강합니다.
거지 근성. 뭐냐면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앞에서 센 척하는 게 여러분들 폄하할 수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이 사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매너가 좋아요. 막 보면 격투기 선수분들이나 보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무예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잘 지킵니다. 더잘 지켜요. 어설프게 싸움도 뭐 싸움을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직업적으로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진짜 대단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더 많이 해.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없고 자기가 좆밥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더 많이 해요. 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절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멋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왜 거지 근성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거 봐요. 차키 던지기나 돈 던지는 게 멋이 아니잖아. 멋이 아니잖아. 무슨 뭐 발레 해주는 게 본인이 뭐 돈이 엄청 많길래. 돈이 엄청 많으니까 저렇게 하겠어. 지도 돈 없잖아. 보면 다 렌트에다가 카푸어에다가 돈도 없으면 저렇게 한다니까. 돈 던지고 하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돈 많고 제대로 정말 좀 있는 사람들이 정중하게 한다니까. 정중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두 손을 한다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돈을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팁을 주지. 아이고,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뭐 이거 가지고 좀, 뭐 식사라도 좀 하세요. 하면서 차라리 팁을 주죠. 맞죠? 여러분, 왜돈 있는 사람들한테 막 대리 맡기면, 오히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이고, 얼마 안 되지만 뭐 이거라도 가져가셔가지고, 필요한 데 쓰십시오. 이렇게 하죠. 꼭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니까, 없는 사람들이. 쥐뿔 없는 사람들이.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 옆이라고 폭행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어?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야. 일반 사람보다 더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평소에 찐따 같은 거지 같은 행동을 많이 했을까? 거지 같은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자 옆이라고 서지씨 직원한테 막말하고 진상 피우기. 뭐 나이 어리다 싶으면 야니야 이딴 것도 못하냐? 얼굴 보고 나이 어리다 싶으면 야 이런 것도 못하냐 하면서 야니 소속 어디야? 다음부터 씨 여기 전화해가 본사에 전화해가 너 같은 놈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게 막 그렇게 해요. 지도 대단하지 않으면 지도 돈 없어가지고 돈을 갔어가지고 이런 거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강약. 약간강약이에요. 약간강약.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약간강약. 저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몇번 봤어요. 저도 서비스업하고 하는 거 많이 봤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하는 거 일부만. 우리가 여기서 강조해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전두현이 이건 확실하게 깔고 갑시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여자친구 앞에 센척다안 해요. 그냥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아니 여자 보고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가 잘하니까 네가 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앞에 센 척하는 애들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예요, 일부.
일분한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다수의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솔직하게. 예? 예, 절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아마 얘기하시면 전도연님이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이 부분 얘기하시면. 제가 얘기해주면, 아, 전도연님 맞다. 그렇지. 이거 인정하십니까? 전대현 이거 인정하세요? 이유상종. 여러분, 이유상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자들도 성질 더러운 사람하고 안 사귀어요. 성질 더러운 사람. 저런 성질 더럽고, 저런 아랑무인하고 사귄다고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저 상대방도, 비슷할 가능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이걸 만약에 여자 탔다고 여자 발 얼굴에 찾기 던지잖아요. 그러면 여자도 반대로 남자 옆에 탔다고 같이 찾기 버리고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아세요? 전대는 이거 왜 하는지 알아요? 이거 예전에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때 이거 느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때 이게 뭐냐면 그 커플끼리 와요. 맨날 술 진탕 먹고 커플이 와. 그러면 담배 같은 거 오면, 담배 이름 얘기해. 이거 하면 얘기하거든. 그러면 처음에 모르잖아요. 저 담배 이름 좀. 아, 이거! 손가락 갖다 뜨잖아, 이거. 아,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계산하잖아요. 어, 이런 것도 모르노? 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나는 저 남자 매사하고 여자는 괜찮을 거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또 어떤 걸 요구했지? 그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 혼자 술 취해가 왔어요. 어디서 마셔. 맨날 술 먹나 봐. 맨날. 뭐 나보고 그 뭐야? 라면을 데워달래요. 컵라면 사는데 컵라면 여러분 전자레인지 데우는 거 아시죠? 데워줬어요. 데워줬는데 맛이 이상하다고 왜 나한테 이거 봐, 이런 것도 못하냐 하면 편돌이가 이런 것도 못하냐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아 둘이 비슷하니까 만나는구나. 아둘다 똑같구나. 둘다 똑같구나. 이게 내가 이것도 있고 예전에 그 사건이 있었어 여러분 전두현님 이게 뭐냐면 내가 이걸 확실하게 느꼈던 사건 이거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경험담도 있고 그 예전에 여러분들 아실 거 묻지마 폭행 사건이라고 있었어 이게 뭐냐면 커플끼리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뭐 어깨 부딪혔나 봐 그래서 그 커플 이제 남자친구가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그 일행들이 와가지고 다구리 쳐버린 거야. 그 커플들을 남친 여친이 같이 다구리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다쳤어요. 보통은 남자가 그렇게 하면 일행들이 말려야 되잖아. 말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완전 정말 심하게 이게 폭행을 가한 거예요. 같이 나서가지고. 그래서 한번 예전에 이게 한번 신상이 털렸을 거야 아마 유명합니다 이게 쳐보면 나올 거예요 보니까 둘다 뭔가 좀 이상해 둘다그행둘다뭐그뭐 보면 나중에 이제 잡혔어요 잡히고 보니까 둘다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옛날에 그거 생각하면 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 그거 아니에요. 그 사건하고 달라요, 전두현님. 그 사건하고 다른 거야. 그 사건 말고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커플과 커플끼리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전에, 지금은 아니겠지, 옛날에 보면, 왜싸움 잘하는 애들 보면, 여러분 싸움 잘하는 애들 여자친구 보면, 걔들도 싸움 잘하잖아. 걔들도 뭔가 좀 드세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교문 앞에 맨날 그 이찐들하고, 이찐 여자들하고, 그 같이 붙잖아요. 같이 들러붙잖아. 지들끼리. 지들끼리 노래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내가 알기로는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일진들하고 범생하고 사귄다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그 날라리 애들이 범생하고 사귀는 것도 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적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싸움 잔에 일진하고 범생 여친하고 범생 그 여자애하고 사귀 뭐 반장하고 사귀 이거는 있잖아요. 영화니까 가능한 거예요. 드라마니까 가능한 거죠. 실제로는 웬만해서 잘안 일어나는 거예요. 연관성이 없어요. 엮일 일도 없고 환경도 달라. 환경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문득 드는 생각이, 예,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린다. 저런 문제 있는 남자랑 같이 사귀는 여자도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분들도 압니다. 여자분들도 본인이 정상이라면 애초에 저런 사람들은 진작에 쳐내고 안 만나요. 안 만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자도 마찬가지, 애초에 저 여자가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 안 만나요. 안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 중에서 좀 약간 호구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얼굴 이쁘니까, 이쁘니까 그냥 참고 다니자, 이렇게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옛날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또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한번 이렇게 뭐 성격이나 이런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은 아무리 뭐, 그 상대방이 이렇게 케어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맨 처음엔 바뀌겠지 하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 안 되니까 그냥 지쳐가지고 떠나는 경우 많죠. 그래서 저런 남자랑 사귀는 여자들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런 비슷한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런 행동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여자친구랑 같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여자친구 있는 앞일수록 더 매너 있고, 더 젠틀하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여자들한테 더 나은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 있어도, 뭐, 발리파킹 와도, 아유, 고생하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추운 날씨인데 고생하시는데 잘, 아유, 부탁드립니다.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여자분 입장에 더 매너가 좋단 말이에요. 와, 정말, 이 남자는 정말,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어떤 기본적인 매너가 잡혀 있구나. 한결같구나.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진상 피우는 게 아니라, 여 앞이라고 진상 피우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뭐,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다 이해하니까,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가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이게. 괜히 막 여자 앞이라고 막 무게 잡고, 갑질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본인이 성숙하지 못한 거를 티내는 거죠. 티내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여자 앞이라고 해서 이런 일은 다들 안 하실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 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안할 거예요, 여러분. 안할 거야. 이게 나중에 내가 하면 돌아와요. 어떤 식으로 나쁘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